수원 우편 집중부. 밤 8시가 되자 택배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수원 우편 집중국에는 경기 남부 지역의 우편물들이 모인다. 몰려든 차량 사이로 분주하게 뛰는 사람들. 나가는 차와 들어오는 차가 서로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가져온 물건을 내리기 위해 지역별로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한다. 차량의 이동이 끝나면 사람들이 물건을 내린다. 물건은 내리면서 바로 벨트 컨베이어에 올린다. 밀려든 차량들이 내려놓은 물건으로 가득 찬 물류센터 안. 오늘 밤 이 물건들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다시 차량에 실어 내보내야 한다. 8만에서 10만 사이예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3만 8천, 4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의 3배. 물건을 쌓아 올린 틀을 하나하나 직접 옮긴다. 그나마 바퀴가 달려 이동은 쉬워 보인다. 그런데 무게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마지막 남은 틀을 옮기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사람 한 명이 더 붙어 손을 돕는다. 장정 세 명이 있는 힘을 다하자 그제서야 움직인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데요? 몇백킬로 나가는데? 네? 파리트만 100킬로고요. 이 내용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화물을 싸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든 파레트. 무게가 105kg이 넘는다. 그 안에 물건들을 쌓으면 200kg을 훌쩍 넘는다. 아래에 바퀴가 달려 움직이기는 쉽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힘으로 밀고 당겨야 한다. 때문에 한번 물건을 옮기고 나면 힘이 쫙 빠진다. 입고 있는 옷도 땀에 흠뻑 젖기 일수다. 파레트라 부르는 틀에 쌓치는 물건들은 하나하나 직접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벨트 컨베이어 주변에 물건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손을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재빨리 물건을 내린다. 따로 분류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어떤 물건들을 따로 빼는 것일까? 특급. 21호장 특급. EMS 빼야 되지, 서울국제, 주상국제, 21호장 특급, 그거 빼는 거. 그리고 또 적, 전기. 네, 여기서 빼는 거. 우편 집중국은 일반 물류센터와 달리 다음 날 오전까지 보내야 하는 우편이나 행정상 기밀 우편 등이 섞여온다. 또 국제 우편도 오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분류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량을 점검한다. 몇 개예요? 25개. 예. 24개. 24개. 4개 맞죠? 4개. 4개, 4개. 네. 네, 맞아요. 이거 안 맞으면 여기 기계탄거가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여기가 잘 빼야지. 아무리 기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분류된 물건들은 각자에 맞는 작업장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 물건을 쌓는 일, 옮기는 일, 다 사람이 해야 하는 몫이다. 물건을 이동해 놓은 직원이 바쁘게 뛴다. 잠시 게으름을 피우면 그 시간이 고스란히 연장 업무로 되기 때문이다. 잠시만요. 게다가 오늘은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태다. 뛰지 않으면 언제 일이 끝날지 모른다. 우편물이 우르르 쏟아졌다. 정말 바쁜 겁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종종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불평 한마디 없이 다시 주워 담는다. 마음이 급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기고 만다.
여기서 1분이라도 지체하면 배송은 몇 배로 늦어진다. 배송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뭐 받는 데서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서두르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또 다 나가야 되니까 딜레이 되면은 그만큼 또 받는 데서 작업 늦어지면은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명절 선물 상자와 추수한 곡식들을 주고받는 이 시기에는 택배 물량이 폭주한다. 소포들은 레일을 따라 움직인다. 기계의 도움 없이는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낼 엄두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기계에 올라간 소포는 주소별로 자동 분류된다. 판독 장비가 소포에 부착된 번호 바코드를 읽어 행선지별로 자동 구분한다. 시간당 4천 개의 물건들을 처리하는데 기계의 도움 덕에 전체 처리량의 20%가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람의 손이 필요한 모양이다. 레일 중간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바코드를 못 읽어가지고 찍어줘야 돼요. 바코드가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이게 에러가 생기면 그래요. 바코드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 찍히거든요. 이렇게 갖다 대도. 이런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해줘야 한다. 눌러주는 거야?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년 내내 소파 하나 붙일까 말까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매일같이 소포가 오는지 진짜 힘들어요. 택배 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7%나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물량이 증가한 것이다. 요즘 같은 불황에는 명절에도 고향 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물을 대신 보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기계에서 자동으로 분류된 물건들이 내려온다. 무거운 상자를 쌓아야 할 순서다. 어떤 게 무거우세요? 쌀. 킬로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0kg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물건들이 쏟아져 내려온다. 그런데 이때 뭔가 심상치 않은 경보가 울린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소포 빨리빨리 안 빼면 밀려가지고 소리 나는 거예요, 기계에서. 기계가 내보낸 물건들이 빠르게 옮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줄지어섰다.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사람 손이 모자란 것이다. 쉴 새 없이 소포를 옮기고 또 옮겨보지만 기계의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물량은 넘쳐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주기장이라 하는 거죠? 자정 12시. 같은 지역끼리 선별한 소포들은 쌓아서 다시 내부로 감싼다. 이동할 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고 비가 오면 상자가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각 지역별 운송 차량에 맞는 장소에 옮긴다. 그리고 마지막은 차량에 싣는 일이다. 이 과정은 힘도 들고 머리도 써야 한다. 남으면 저쪽에 전투가 왕초. 주변에 쌓여 있는 소포들 사이로 길을 만들어 차량으로 가져가야 한다. 공간이 비좁아가지고서 됐어요, 거기? 됐어요? 네. 아, 무게와 부피가 만만치 않아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수명으로 10분에 아빠한테 거의 담아주시거든. 아빠. 그리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배달해야 할 물건들을 모두 실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상자들을 빈틈없이 붙인다. 공간과의 싸움이네. 네, 네, 공간 확보. 시간, 공간 확보. 됐어요, 거기? 괜찮아요? 네. 한묶음으로 꾸려 덩어리가 커진 터라 빈틈없이 싣는 일이 만만치 않다. 아,
다시 잊지 못하면 모두 꺼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 다행히 한 번에 성공했다. 집중국에서는 수집이랑 달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가운데 소포도 힘들어요. 당연히 다 힘드는 건 아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리면은 이게 마비가 되는 거죠. 한 차례 작업이 끝났다. 같은 시각 소형 수작업장에서도 직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쓰레기처럼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올려가지고 박스에다 여기다 뒤에 담으세요. 이곳에서는 소형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자루에 담겨온 우편물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한다. 기계에 넣기 전 봉투의 겉면에 우편 번호가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야. 소원도 있어. 정리된 우편물은 기계로 들어간다. 이 기계는 우편물을 우편 번호별로 구분하는 장비다. 시간당 3만 통의 우편물을 자동으로 분류한다. 사람이 하면 시간당 많아야 1,700여 통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니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기계로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이게 워낙 뭐 하루 뭐 몇만 통씩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계 작업하고 뭐 우편물을 잘못 썼다든가 뭐 우편물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발출을 해서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수작업으로다가 이렇게 구분하시고. 기계의 도움 덕에 수월해진 것은 맞다. 하지만 사람 손이 없이는 마무리할 수 없다. 일정량의 우편물이 쌓이면 빠르게 공간을 비워줘야 다음 우편물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우편 번호다. 기계는 우편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소를 분류한다. 그런데 이 번호를 잘못 적으면 전혀 다른 지역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편 번호를 잘못 쓰고 있어서 우편 번호 보고 이렇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우편 번호가 134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는 서부를 써놓고 우편 번호는 안양 걸 써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가고 그 부분을 저기 수작업장에서 이거 우리가 빼놓으면 저기 수작업에서 다시 안양지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기계는 대량의 업무를 빠르게 돕지만 실수를 점검하는 일은 고스란히 사람 손을 필요로 한다. 많은 일이 기계화됐지만 전체가 다 기계화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작업을 하다 말고 경보음이 울리면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뛴다. 그리고 재빨리 우편물을 꺼낸다. 여기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저기서 넘어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관내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삐신 거예요 방금? 응? 방금 삐신 거예요? 이게 꽉 차면 넘쳐요. 넘치면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기계 걸리거나 이러니까 넘치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빼야 돼요. 바로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 기계가 움직이는 한 쉴 틈이 없다. 평균 8시간 근무하는 이들은 497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에서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한다. 4시간은 서서 일하고 나머지 4시간은 종종 걸음으로 뛰는 셈이다. 이들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평균 15에서 20km. 경보음이 울리면 자동으로 뛴다. 언제 경보음이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다. 게다가 높고 낮은 양쪽 선반을 오가며 우편물을 넣고 빼는 일이 반복된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도 꽤 크게 들린다. 우리는 하도 그런데 남 처음 본 사람들은 기가 멍하다 그러고 기가 멍하다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도 오래돼갖고 얼마나 되셨는데요? 거의 9년 차 됐고 10년, 아, 거의 다 10년 다 돼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자들 중 대부분이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띈다. 손목을 많이 쓰니까 하루 종일 와갖고 10시까지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 내 몸 내가 관리하는 거. 아, 이게... 아파서 찬 건 아닌데. 네. 아, 손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거의 손목으로 이 팔로 다 일하잖아요. 어깨도 무리가 가고 손목도. 하루 종일 서서 쉬지 않고 손목을 쓰는 일은 꽤나 고되다. 하지만 힘들고 피곤해도 한 번 더 챙기게 되는 우편물들이 있다. 이런 걸 때는 마음이 짠해갖고 이 집 아들도 군대 갔거든요.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는 다 그냥 안 봐줘요. 그냥 한 번씩 그냥 무조건 안 넣어진다고. 이거 엄마가 이런 거 보면 까마득해지. 훈련병인데 어휴, 언제 여자친구들이 많이 들어요. 이럴 때면 엄마의 마음이 발동된다. 우표 이렇게 찍지 않은 거 돌아다닐 때는 우표가 잔액이 모자라서 안 받는 거 그런 것들 막 우리가 붙여서 보내준 것도 있고 얼른 받아보게 해주고 힘이 되게 나라 지키는데 힘이 되게 해주고 싶어갖고 기계가 멈춰야 쉴 수 있다는 이들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엄마이기도 한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편물과 함께 배달될 것이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작업자들이 한 곳으로 모여든다. 배 터지는 날이네. 한 차례 운송 차량들이 나간 후 간식을 먹는 시간이다. 아, 진짜. 작업장을 벗어난 박현영 씨는 간식을 챙기는 대신 먼저 화장실로 향한다. 찬물로 잠을 깨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화장품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건조하니까요.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타요. 타니까 막 일어나더라고. 여기 빨갛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로션 발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네, 좀 피곤하니까. 몸은 상처로 기억하지만 추억도 함께 떠오른다. 우체국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먼지가 많으니까 그때는 행랑이 저기 사람 작업장이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저쪽에서 받아요. 그럼 개랑을 해. 그러니까 먼지가 그냥 뒤집어 쓰고 일하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작업장 전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교대로 짬을 내 허기를 채운다. 일하기 원래 국민들이 했던 말인데 지금 새벽 4시인데 안 힘드세요?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힘들죠. 힘들어도 버티고 가는 거죠. 어떻게 나왔으니까. 택배 내는 거는 그렇잖아. 선물이잖아. 받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지. 우리는 힘들어. 그런 것 같다는 생각 같아 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지가 않아. 아무래도 네.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선물이 가는데. 힘들고 고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을 알기에 휴식도 달콤하다. 새벽 5시
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자, 다음 차 빨리빨리 드세요. 우편 집중국은 각 우체국에서 보내온 택배를 지역별로 구분해 전달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는 한 작업자들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새벽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가을 수확물이 많다. 9월 중순서부터는 가을 거지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구정 때까지 전부 다 농산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진이 커진단 말이에요. 배, 사과, 그리고 쌀까지. 무게가 꽤 나가는 농산물들은 물론 일반 소포들도 같이 들어온다. 다시 물건들을 기계 위에 올리는 작업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때 기계가 멈추면서 작업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가면서 해야지. 그쪽에서 하라고 했어요. 한없이 늘어선 소포들이 이동을 멈췄다. 기계가 멈추자 사람들도 손을 놓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작업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이들. 여기저기서 다급한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과연 이들은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새벽 5시 반, 작업장은 경보음만이 가득하다. 기계가 멈추자 사람들도 손을 놓았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간격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오니까 과부하가 걸렸대요. 그래갖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밑으로 일단 뺐다가 나중에 또 올리려고요. 빠른 시간 안에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들을 촘촘하게 올린 것이 잘못이었다. 기계가 번호 바코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처음부터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 큰 피해 없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물량이 많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네. 지난 추석 기간을 포함해 가을 추석에는 물류센터의 가장 바쁜 시기다. 우리나라는 매년 48억 통, 하루 평균 2천만 통의 우편물이 배달되는데 이 기간에는 소포 물량만 전국적으로 1천만 통이 넘게 접수된다. 그러다 보니 기계가 과부하로 고장나기도 하고 사람도 24시간 쉴 새 없이 교대 근무를 한다. 그야말로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것이다. 물건을 내리던 차량 안, 한 꾸러미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선생님, 이거 다 쓰러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세워야죠. 옆에 꾸러미를 먼저 꺼내기로 한다. 그런데 이건 역시 비틀비틀한 모양이 위태로워 보인다. 이거 바로 그냥 밀어 뒤로. 자, 붙이게 하고 여기다 안 넘어지게. 최대한 쏟아지지 않게 힘으로 버텨본다. 하지만 금방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사고다. 아랫부분의 상자의 빈 공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진 것이다.
보는 사람 마음이면 안타깝지만은 이거는 운송 과정에서 높이 무거운 걸 위에다 올리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소속한 얘기로 그래요. 보내시는 분이 좀 더 단단하게 보내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무게가 높잖아요. 높다니까 한두 개만 싣고 오는 게 아닙니까. 조금 더 단단히 그리고 빈 공간 없이 포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장 작업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거는 얻은 방식으로 센 거죠. 터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센 거죠. 요거는 이제 보수해가지고 그 안에 다시 넣고 다시 밀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운송 과정에서 위에서 눌려가지고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다 보수해가지고 보내요. 운송 과정에서의 실수라 하더라도 이곳에서 발견되면 원래대로 선보는 것이 원칙이다. 보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일에 대한 짜증보다는 애틋한 마음이 앞선다. 집에 농사져가지고 자식들한테 보내는데 그 부모 마음은 옛날에 내가 받을 때도 노인네들분들이 보내줄 때도 생각하죠. 이처럼 간혹가다 생기는 파손된 상자는 작업자의 손을 거쳐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는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심 또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한다.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이 시기. 평상시에는 50명 안팎의 인원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130여 명이 넘는 작업자로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다. 차량 역시 2.5톤에서 11톤의 다양한 차들이 하루 평균 100대 이상 오갔다. 평택에 자리한 또 다른 물류센터. 약 10만 제곱미터의 공간에 대형 쇼핑몰로 나갈 생필품과 식품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곳 역시 기계가 대량의 작업을 돕는다. 1초에 서너 개의 번호 바코드를 읽을 뿐만 아니라 매일이 약 20km의 속도로 돌기 때문에 물건을 올리고 지역별로 분류되기까지 5분 정도 소요된다. 물건 종류는 한 400가지 이상 됩니다. 그리고 소화량은 한 25만까지 합니다. 25만까지. 명절 물량이 많이 뜨다 보니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쪽 현장도 같이 돌아가겠다 보니까 많이 바쁜 편입니다. 9월 중순부터 다음에 부정 명절까지 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곳은 일반 물류센터와 달리 대형 쇼핑몰로 나갈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고층 선반을 녹아는 기계가 눈에 띈다. 높은 곳은 물론 좌우로도 신속하게 움직인다. 쉽게 파손 없이 저 재고를 할 수 있고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더라도 렉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높이 뻗은 철기둥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받침대가 위아래로 이동한다.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 받침대에 올리는 일. 아래에서 보니 꽤 아슬아슬하다. 선반과 받침대를 거침없이 오간다. 여기 사이에 여기서 아예 여기. 이런 식으로. 아, 여기요? 네, 처음엔 여기가 제일. 이게 최고 높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몇 미터예요? 그래도 한 7m 넘지 않을까요? 7m 정도 되려나?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가벼운 이 그 플라스틱 팔레트 상태로 올라오면 많이 흔들려요. 높이도 높고 다리도 많이 떨리고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그랬어요. 플라스틱 받침대 하나에 의지한 채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계속된다. 우리나라 택배 시장은 1년에 12억 박스에 해당하는 물량이 택배를 통해 운송될 정도로 성장했다.
연 12억 박스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택배를 21번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규모다. 가히 택배 홍수 시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다. 기계에서 내린 물건은 지역별로 운반하기 쉽게 쌓아야 한다. 물건을 옮기고 쌓는 단순 작업이 시작된다. 다 각자가 틀려요, 가는 곳이. 그냥 내려오면 뭐 한 군데로 보낼 게 아니니까 다 자기 맡은 분야로 쌓아서 보내는 거예요. 내놓으면 이제 운송 차가 와서 실어놓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물류 분류죠, 뭐. 물류 분류. 요즘처럼 물량이 폭주하는 때에는 한 사람당 1,000개 이상씩 물건을 옮긴다. 가볍고 깨질 염려가 없는 상자들은 요령껏 작업한다. 물건 던져도 돼요? 아, 터지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은 그냥 위로 거의 미우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를 편하게. 가볍기도 하고 내용물에 손상이 없을 상자들은 던져서 옮기기도 하지만 30kg을 훌쩍 넘기는 무거운 상자들도 많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가에서 1,200개에다가 이렇게 한 1,600개 정도예요. 1,600개요? 네. 150명의 직원으로도 모자라 3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기계가 멈추지 않는 이상 이들의 일도 끝나지 않는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해야 하고 들고 옮기기 위해 걸어야 하고 무거운 꾸러미도 끌어야 한다. 힘드세요? 네? 힘드세요? 네. 여기서 한 달만 일하시면 박스 냄새 나요. 업체마다 박스 냄새가 다 틀려요. 그래요? 네. 1,000개 이상 들면은 진짜 막 팔이 울신거린다고 그러죠. 되게 팔이 아프고 팔이 이게 많이 쓰셔요, 여기가. 그래도 새벽까지 물건을 분류하고 쌓는 작업이 계속됐다. 드디어 물건을 싣고 갈 차량이 도착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각. 작업자들이 쌓은 물건들은 담당 차량 기사가 자신의 차에 직접 싣는다. 이른 새벽, 물건을 옮기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이들. 저희가 상차는 5시부터 상차를 하는데 바쁠 때는 4시에도 상차하고. 네. 야, 집에서 한 3시 정도에 나와. 이때 눈길을 끄는 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남자도 하기 힘든 일대에서 거뜬하게 상자를 옮기는 여성 작업자.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이 영락없는 부부. 아내가 상자를 날라주면 남편이 쌓는다.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오래됐죠. 10년 한참 넘은 것 같은데. 네? 한 14, 5년 된 것 같아요. 14, 5년이요? 아, 술이야, 술. 응? 술이야. 야, 그래요? 아니, 뭐, 참. 들어가네. 아니, 왜요? 예? 왜요? 예, 잘못, 품먹고 잘못 알고선 엉뚱한 거 찾을까 있나? 술 주변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 박스를 봤어. 어머님이요? 예. 부부가 함께 일하다 보니 실수를 해도 웃음으로 끝이다. 품목별로 물건 꾸러미를 찾아오는 것은 아내 담당. 이게 차가 다 제수 맞춰가야 되거든요. 무거운 꾸러미를 살살 달래가며 일하는 솜씨가 일품이다. 누가 둘 중에 하나 아파도 안 돼. 아파도 약 먹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주사만을 해야지. 힘든 건 잠깐이고. 이거 해서 애들 다 가리키고 지금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아내가 차 안으로 물건들을 들여다주면 남편이 차곡차곡 무게와 부피를 재가며 쌓는다. 설탕이나 밀가루, 쌀, 음료수 같은 상자를 옮기고 나면 땀이 비오듯 흐른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집사람들 또 싸운 거 하다가 아주 여기 같이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는 박수춘 씨처럼 부부가 함께 일하는 작업자들이 덜어 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발을 맞춰야 하고 내내 함께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황당한 경우도 여러 번 겪은 박수춘 씨. 그래서 더 아내가 고맙다. 드디어 3시간이 넘게 물건을 싣는 작업이 끝이 났다. 오늘도 뭐 바쁘게 해야지 뭐. 네, 괜찮아요. 바쁘게 해야지.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시고요. 예. 예. 어느덧 동이 터오고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